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을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선거법을 알아봤습니다. 예장합동 서대전도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술과 장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에 힘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4차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종려 주일 예배 때 교회들이 얼마나 예방과 방역을 철저하게 했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안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마다 헌신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선 3.1운동과 한국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 한국교회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근래 일어났던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당시 태안으로 달려가 헌신한 123만여 명에 달하는 전국 자원봉사자 가운데 80여만 명이 한국교회의 자원봉사자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알리려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요. 네,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 또 거꾸로 최근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섬김과 나눔 등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한국교회가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들어선 모습 자주 목격했는데요. 당시 여러 교회들이 필터를 담은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기부운동을 벌였고요. 또한 많은 교회들이 지역교회의 방역활동과 방역키트, 월세지원 등 작은 교회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기독교 봉사단, 세계성시어운동본부, 한국교회 봉사단 등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도 마스크, 소독제, 구호키트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쪽방촌 주민들이라고 하면 지원을 받아오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비를 아껴서 대구 경북 지역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또 화제라고요. 네, 동자동 쪽방촌에 위치한 모리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성도 대부분 독거노인들로 한 달에 약 20만 원에 기초 노령연금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생활비를 아껴 모은 334만 7천 원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했는데요. 네. 자신들의 생활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소중한 마음과 섬김이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리아 교회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식사 배식을 당연히 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원봉사자들도 부족하고 도시락 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가슴이 훈훈해지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총선이 이제 다음 주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그 이번에 새로 이제 바뀌게 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데요. 예. 많은 매체에서 해설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여전히 유권자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후보에게 한번 투표하고
정당에 한 번 투표를 합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는데요. 예.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요. 네. 여기에 준자가 붙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전체 의석수인 300석과 당의 득표 비율을 곱한 값이 그 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됩니다. 한 예로 A당의 득표율이 8%이고 지역구 당선자 수가 18석인 경우 준연동형으로 계산하면 총 의석수 300석에 득표율 8%를 곱하면 A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인 18석을 빼면 6석이 남는데요. 이 6석에서 50%를 적용한 3석이 준연동형 비례의석입니다. 여기에 병립형 비례대표인 17석에 A당 득표율인 8%를 적용하면 1석인데요. 총 의석수를 계산하면 지역구 18석, 준연동형 비례 3석, 그리고 병립형 비례 1석을 더해 A당은 총 22석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소수정당을 위한 선거법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취지는 민의를 총선 결과에 더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난립했죠. 양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 정치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정당이 이번 선거에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과거 투표했던 것처럼 원하는 지역구 후보를 찍고 좋아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선거법 협상을 적용할 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예,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각 정당, 지역구 후보들 막 다양한 선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선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 때면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지적됩니다. 각 교회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표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출마했을 경우 동정 차원에서 출마한 사실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와 간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기도와 간증, 상담 등의 활동은 순서에 넣는 것, 이것 또한 불법이고요. 또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비난 행위,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장 쉽게 범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 중 하나는 성도가 아닌 후보가 인사차 지역구에 있는 교회에 방문한 경우인데요.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위반이고요. 사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게 된 총선인데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보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미자립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장 합동 서대전 노회가 지난 2012년부터 교회 자립위원회를 통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교회의 상당수가 영상 설교로 대체되는 가운데 예장 합동 서대전 노회 교회 자립 개발위원회가 미래 자립 교회를 지원하고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설교 방법에 대한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물질적인 후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물신양면으로 기도나 후원이나 여러 가지로 잘 해주셔서 미래자립교회인 연약한 교회들이 많은 힘을 얻고 또 한편은 감동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대전 노회는 지난 2012년부터 미래자립교회의 자립을 돕고자 교회자립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2013년부터 28개의 교회에 매월 50만 원의 목회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회는 미래자립교회에 3년간 후원을 지속하며 이후 자립하지 못할 시 3년을 더 연장해 지난 2019년 기준 32개의 미래자립교회 중 3개의 교회가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의 교회, 특별히 자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회를 함께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평소에도 우리가 함께 동역자식을 가지고 손에 손잡고 나가지만 동행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음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동역의 정신을 살려서 더 강력하고 따뜻하게 우리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서대전노회 미래 자립 개발원 교회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로회와 세미나를 열어 목회를 격려하고 전도용품도 해마다 지원해왔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세미나에 참석한 32개의 미래자립교회에 대해 교회별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다 완전한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동역자들이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난국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장비가 없거나 영상 매체를 조작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가 작은 교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교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중계하기 위한 장비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 교회는 성도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이나 방송 장비 구매는 그림의 떡입니다. 기술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황. 그런데 최근 교회 성장 연구소 덕분에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기술 지원, 장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2주 전부터 아주 열심히 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가정에서 또 TV 켜놓고 스마트폰 켜놓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성장 연구소가 미국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 2020 코리아 페스티벌과 협력해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방송 시설이 없는 교회, 최소 비용으로 고품질 영상이나 자막이 삽입된 생방송을 원하는 교회, 비용이 들어도 방송의 기본을 갖추고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려는 교회 등 250곳을 선정해 각 교회의 현실에 맞춰 영상 장비 설치와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250개 교회입니다. 현재는 250개 교회를 다 이제 방문을 해서 목사님들의 그 교회 각각의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영상 자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 등은 모두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돕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는 인터넷은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됐다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기술 지원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연락을 주고 계시고 저희가 많이 돕고 싶긴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연구소로 연락을 주셔서 같이 도움을 주시면 더 많은 목사님들 어려운 그 예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신 목사님들을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계의 온라인 예배 지원이 작은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4차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에 더 이상 회중 예배를 미룰 수 없다는 사명감이 클 줄 안다며 마지막까지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4차 대응 지침을 발표하고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의무화를 비롯해 출입 시 손 소독제 사용과 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등 정부가 권고한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자고 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정부 시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기현 사무총장 오성균 목사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산하 2,500개 교회가 자체 방역은 물론 주일 예배 형태를 바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자발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통교회를 마치 잠재적 감염지대로 간주하는 정부의 시책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기현 회장 김철민 목사는 주일에 행정지도를 앞세워 교회에 전단지를 배부하며 직감접적으로 위협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교회는 앞으로도 사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 손소독 등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 역시 온라인 예배로 개최할 것이라며 국가와 교회,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 교회를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의 앞선 예배에서 천안 갈릴리 교회 이창준 지도 목사는 고난, 십자가,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길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천안서지방과 천안서남지방에 속한 비전교회 30개 교회에 각 3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된 북한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종교적 소수 집단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다며 수감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돼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 강제수용소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과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종교적 수감자는 처음부터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답한 사람은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인은 73%, 무종교인은 24%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광주광역시 21대 국회의원 후보 초청 간담회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지역에 있는 기독 유권자들이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 대책 등 기독교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된 42명의 후보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민생당 천정배, 무소속 김경진 후보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독소조항을 제거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일교회에서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설교에 나선 구곡중앙감리교회 김종군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연합과 공동체의 의미를 새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원주시 복음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마련한 연합예배 생중계를 설명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SNS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고 이관희 집사의 삶을 담은 영화 교회 오빠가 VO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제작사인 커넥트 픽처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6일에 예정돼 있던 영화 재개봉을 취소하고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넥트 픽처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고 이관희 집사의 삶을 통해 가정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교회 오빠는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아, 오늘은 그 차량 유지비, 예, 차량 유지비 중에서도 이제 부가세 공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부가세 공제라고 얘기를 하면 뭐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다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만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이제 경차. 아, 경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되세요. 그리고 9인승 이상 승용차, 9인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량이 이제 1000cc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m 이하가 되셔야 되고 폭은 1.6m 이하가 돼야 경차로 인정을 해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운수업 같은 경우 있죠. 운수업. 말하자면 이제 택시라던가 버스, 요런 운수업들. 그리고 이제 렌트업. 렌트, 차량을 렌트하는 업종이겠죠. 그리고 이제 운전학원. 요런 업종들은, 차량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죠.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게 그 업종의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인승 이상 승용차. 그리고 경차, 화물차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와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필요 경비가 무조건 인정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외의 승용차는 이제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차라던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9인승 승용차, 화물차 이외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 시에 이제 승용차가 매입세액 공제에서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가세는 어쨌든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공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부가세 공제가 힘들게 되죠. 그리고 차량에 대한 경비 처리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승용차는 쉽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차량 유지비의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후보자들의 홍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뭐 총선 한 주 전이면은 사실은 많은 이 총선 뉴스로 도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전국에 좀 가려진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재앙이 되다 보니까 예. 모든 언론의 중심과 이슈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예방과 방역, 확진자 발생에 대한 뉴스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그 관심이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저하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지역 직접 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대면하는 네. 접촉하는 것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개설한다든가 SNS라든가 네. 전화 문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독특하게 하나 발생한 것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을 섬기는 계기로 삼아서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분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분무기통을 들고 지역의 이제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모습들 아주 흥미로운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볼 수 없었던 예. 것이고요. 네. 예. 또 특별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 지난해 말에 선거법 개정이 있고 난 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사실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례가 없는 선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정책과 또 공약에 대한 그런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네. 정당 대 정당의 선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거대 여야 정당이 사실은 이제 한 석이라 더 얻기 위해서 비례 이성 정당을 이제 예. 설립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높고 그러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네. 전에는 20대 국회까지에서는 이제 지역구 당선자의 수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253석의 지역구 당선자들을 배출한 정당에서는 이제 5석, 기존의 5석 그리고 3% 이상을 넘으면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17석에 불과하고요. 예. 나머지 30석은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지라도 비례대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서 예. 이제 배분하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지역구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고 또 비례대표 정당 한 명을 한 곳을 선택하는 네. 그런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이 뭐 선거철에는 그 지역구의 교회들의 그동안 이제 교회를 안 가던 후보들도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뭐 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한국교회의 그 교회 안에 이제 후보들이 왔을 때 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점을 좀 한국교회가 이 점을 유의해야 될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교회들이 참 이런 지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예. 특히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설교할 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 또는 설교나 기도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반대해왔던 그런 성경적 가치를 거스리는 동성애 문제, 동성혼 문제, 또 차별금지법안 문제, 또 이러한 국가인권기본계획 NAP라고 하죠. 그 독소조항 삭제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겠으나 예. 이런 것을 지지해야 하는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가 유추될 수 있는 예. 그런 발언과 표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무척 조심해야 되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후보자가 교회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단순 소개는 가능합니다.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까지 되는데 지지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요. 예.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무방해요. 관례니까. 예. 그러나 타 후보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후보가 와서 헌금하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굉장히 신중하게 예. 선거법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네. 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클린 투표 10대 지침을 발표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예, 사실은 이제 세계 성샤 운동본부가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또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그 10대 지침을 이제 하면서 투표 캠페인 하면서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예. 이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유권자들이 투표가 너무 중요하다. 내 한 표가 소중하고 너무 소중해서 국가의 미래를 또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의 정책과 걸어온 길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 중요하겠죠. 후보적 올바른 공약 또
정책을 제시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예. 또 우리 교회 주보에 투표 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또 선거를 통해 훌륭한 후보가 국가의 지도자로 선출되기를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예식에서도 예배라든가 어떤 교회 모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각종 모임에서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당이 있을 것이고. 근데 교회 모임에서 합평을 깨뜨리는 그런 그 지나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정당과 후보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예. 그런 것은 이제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거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 예. 이 10대 정책을 또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네.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2012년부터 시작해서 매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야 정당의 10대 정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 답변도 받고 또 주일날 국가기관에 시험 보는 것을 평일로 전환해달라 해서 그 관철도 되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독교 가치를 반영한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예. 이번에 사실상 이제 그 정당들이 이합 집산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위원회가 없는 그런 정당들이 있어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만 네. 답변서를 어제 보내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제안한 정당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감하고 특히 생명 존중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예.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렇게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회나 종교계가 밀집 다중 모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행정명령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조치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방을 위해서.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종교계 특히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제안했는데 아주 좋다고 예.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 20대 국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너무 정치가 정말 개혁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국민소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가 공약으로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도 있을 만큼 호응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와 진보 여야를 가릴 것이 국가적인 최대 이슈 중에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초저출산 국가 예. 0.9명대로 떨어진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교회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보육과 출산의 어떤 센터 역할을 또 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도의 중요한 곳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를 했는데 예.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정치 참여가 참 중요할 텐데요. 목사님, 이를 위해서 재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정교 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크리스찬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교회와 교단과 연합기관, 단체들은 그 단체의 목적에 설립의 목적에 맞게 정치화가 돼서는 안 되겠죠. 집단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참여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이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쭉 봤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런 한국 교회 일부에서 그렇게 높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반대 의견의 표출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의사의 표현이 있고 저항의 수단이 있는데 그건 투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잘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선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되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식의 방식은 예. 기독교인들 교회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이제 우리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국가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와 이 특별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만 하나님 사역자가 아니고 유권자들을 통해서 선출되어진 국가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다시 말하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혹시 잘못된 그런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건하고 겸손하게 의사를 표출해야 되겠고 예. 그 의사 표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표라는 거 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투표 이제 다음 주면 진행을 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또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전국이잖아요. 네. 평소에는 그냥 가서 이제 투표를 하면 되는데 왠지 마스크도 써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네. 점에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아마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그 선거 공보물이 아마 우편으로 배달되었을 네.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공보물이 도달했는데요.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예방과 또 방역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증도 지참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가시면 이제 그 사전 투표소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열 체크를 해서 이상 증상 있을 경우는 임시 기표소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투표를 못 하는 게 아니군요.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임시 기표소로 안내를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기표소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고 자기 얼굴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예, 신분 확인.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비닐 장갑도 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돼서 예. 여러 가지 좀 불편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수칙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물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예. 1미터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리 없는 선거네요. 요리 없는 선거. 네. 예, 예, 예. 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그동안 기독교 가치를 반영한 그런 정책 연구와 개발 그리고 또 그거를 정부와 국회 또 지자체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이제 2012년에 교단 또 연합기관 단체 전문가들로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해왔는데 한국교회가 조금 더 다수의 목소리를 내는 식의 물리적인 그런 행동보다는 이렇게 정책적인 접근에 예. 좀 관심을 갖고 또 저희가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저희 세계성시아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투표자매 캠페인 슬로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의 투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정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실천해 왔는데 정말 신앙적 애국운동의 가장 핵심은 투표입니다.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정책과 비전과 역량과 자질과 인품을 갖춘 존경받는 그런 후보자 그런 후보자가 없다 할지라도 차선의 후보자를 선택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제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요. 4월 15일에 투표일에 반드시 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기도하고 또 바라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일은 강원 영동에, 12일은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